동료들끼리 팀킬을 하는 대형사고를 친 이 연합적군 잔당 5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눈보라석에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마침내 나가는 현에 있는 아사마 산장에 들이닥치고 이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연합적군 잔당을 모두 검거하면서 동시에 인질도 무사히 구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70년대 일본 경찰은 어디나 마찬가지듯 인질극이나 진압작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사건에 투입되다 보니 상하 위계관계가 뒤죽박죽돼서 지휘체계가 일관성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영화 도리파라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들의 막장스러운 고군분투와 생고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도쿄 경시청은 연합적군 잔당 5명이 나가노현 아사마 산장에서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붙잡고 점거 중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경시청은 즉시 이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데 장관은 현장 지휘관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 사사 아치유키를 선택합니다. 사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만 계급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파견이 결정됩니다. 결국 이 엄동설 안에 사사는 현장에 도착하고 나가노현 경찰 기동대원들이 산장을 포위하고 연합적군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시청 파견 직원들은 나가노현 경찰들과 회의를 시작합니다. 현장 보고를 듣는데 나가노현 경찰들, 사사와 경시청 직원들에게 좀 까칠하게 나옵니다. 자기들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도쿄 경시청 사람들이 파견 나온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사건이 언제나 그렇듯 이슈 유튜버들 마냥 취재 지진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도 경찰 관계자들은 착실하게 기자회견에 응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들 꿀먹은 벙어리인 양 대책은 안 나옵니다. 대책은 그렇다 치고 나가노 경찰들은 대놓고 경시청 직원들은 필요 없다고 대들고 답답한 마음에 사사는 여기 지원 나온 이유도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달래주려 노력해봅니다. 왕년에 중국 만주에서 껌 좀 씹었다는 썰을 풀어줍니다. 갑자기 경시청 직원이 뜬금없이 옛날 계급도 물어보고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 못해 범인들 부모까지 데리고 와서 애절하게 감정의 호소도 해봅니다만 듣다 못해 짜증이 난 건지 산장 안에서 발포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기동대원 식량이 다 얼어붙고 기동대원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인질극 진압 경험이 거의 없던 당시 일본 경찰이라서 아주 부족한 게 태반이죠. 이젠 하다못해 인질 3촌까지 나타나 깽판을 부립니다. 현장 통제가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웬 지나가던 민간인이 범인 설득하겠다고 산장에 들어갔다가 범인들 총에 맞고 실려갑니다. 이 현장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온 국민이 지휘관이 돼서 여기저기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상황들이 참 친근합니다. 긴급한 현장에서 무전기도 말을 안 듣고 무전체계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다 귀찮은지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자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현장 사진 촬영반을 투입시켜야겠는데 자존심 강한 나가노 경찰 자기네한테는 사진대회 우승자가 있다고 또 과시합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대회 우승자 맞냐고 물어보니까 꽃사진 우승자라네요. 설상가상 경찰도 범인의 총에 맞고 서로 책임 회피하느냐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사건 과연 해결이나 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건에 취재진들도 고생입니다. 이젠 기자마저 사건 좀 빨리 끝내자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데 철거용 세공으로 산장을 부수고 기동대원들을 닭돌시키자는 작전입니다. 드디어 세공이 공수되고
세공을 설치할 크레인도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운전자 복장을 서로 자기네 소속 복장으로 하겠다고 경시청과 나가노현 경찰이 또 싸웁니다. 참 싸울 거리가 창의적입니다. 드디어 작전 당일, 세공이 지붕 위로 진입하고 산장에서는 범인들이 총을 난사합니다. 세공은 산장벽을 가볍게 뚫고 기동대원들은 아래층으로 닥치고 돌격합니다. 투입되는 기동대원들, 눈길에 자빠지고 아주 과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 터져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범인들 그 담배 틈 사이로 총기를 난사합니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지시하던 간부 총 맞고, 다른 간부도 고개 들다가 또 총 맞고, 산장 내부에 물도 몇 톤이나 뿌려대고, 뭐 산장을 거의 반 박살 내다시피 하면서 저 좁아 터진 공간에 바글바글한 기동대원들을 아주 구겨넣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전 실패하면 어떡하라고. 마침내 산전수전 끝에 연합적군 범인들 5명을 모두 검거합니다.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던 인질도 구출합니다.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작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은 했던 아사마 산장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사는 간만에 귀가를 하고 지긋지긋한 직장생활의 환멸을 느끼면서 이렇게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도리파라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일본 패망 하루 전과 세키가하라 전투를 감독했던 하라다 마사토가 감독하고 일본 국민 배우 야쿠쇼 코지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실록 연합적군의 후속편 격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영화가 5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인질을 붙잡은 채 아사만 산장을 점거한 연합적군 잔당들을 도쿄 경시청과 나가노 현경이 연합작전을 벌여서 인질을 구출하고 범인들을 모두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두 기관의 신경전과 온갖 잡다하고 다양한 삽질, 고군분투를 아주 소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진압작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었던 때라 지금 본다면 거의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어설픈 경찰들의 상황을 아주 시트콤처럼 보여줍니다. 요즘 경찰 영화처럼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돼서 멋지게 범인들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빠지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게 영화적 각색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이고, 산악 베이스 사건과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일본 진보계열 학생 운동은 일본에서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경찰 간부 2명도 희생되었죠. 이 사건은 당시 TV에 생중계되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90% 가까이 되었고 뉴스 방송으로는 아직까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영화 도리파라 아사마 산장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